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달 됐나요? 한 달, 두 달? 네. 그쯤에 이제 삶이랑 네. 이제 가장 위험한 귀신 베스트 5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또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. 그 중에서 이제 1위가 그 태아령이었나요? 네, 맞아요. 태아령. 네. 태아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태아령이 일단은 무언가요? 태아령이라는 거는 내가 임신 도중 네. 임신 도중 낙태한 아기들, 내가 자연 유산이 된 아기들도 있지만은 그런 태아령이 아니라 낙태한 네. 내가 내 스스로 낙태한 아기들 그런 아기들을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태아령이라고는 하는데요. 다음 생에 환생을 하게 되면은요.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환생을 하려고 하면은 네. 저 윗세상으로 올라가고 내가 살아 생전에 모든 업장 소멸을 한 후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. 그러다가 환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네. 어느 인간의 배에 이렇게 딱 안착이 됐다? 그렇죠. 난 이제 10달 후에 이제 사람이 될 거야.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거야 하면서 탁 안착이 됐잖아. 어머, 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, 나 또 살해를 당했네. 나 환장하겠네. 얼마나 억울하니. 그렇지. 그치? 그러면요. 원도 환도 엄청 많습니다. 그러면 그 아기들이, 태아령들이 이렇게 많이 쫓아다녀. 그러다 보면은 집안을 온통 다 뒤집어 놔. 정말 온통 다 뒤집어 놔. 애기들은 생각이라는 게 없거든. 뭔 생각이 있겠어요. 그치?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다음 아기가 또 이렇게 복부에 있을 때 발로 까. 그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. 시샘에. 그래서 자꾸 자연 유산이 네. 유산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다가 안 되고 그 다음 아기가 나오면은 그 아이가 잘못되거나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집안 막 환란을 막 일으키거든. 그래서 나는 그래. 가족 계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중요하지만은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다 성인들이잖아. 피임을 좀 각별히 하셨으면 좋겠어. 그래 그래. 내가 이 아이를 낙태를 하고 말 건 아니잖아. 다음 아기 안 가질 거 아니잖아요. 정말 잘못 죄책감은 있을 거 아니야 본인들도. 네네. 정말 사람이라면 여자라면 부모라면 정말 그럴 때는 이 아이를 다시 빨리 다음 생에 환생할 수 있도록 천도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. 아이를 위한 천도를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나요? 그쵸. 그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니까. 용서를 비는 거잖아. 내가 지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. 어쩔 수 없이. 그렇죠. 키울 내가 그 자신도 없었고 지금 사정도 여의치가 않았고 여유도 있고 사정도 있고 뭐 그러는데 뭐 키울 사정도 되고 다 됐는데 막 지우면은 그 사람 아니지.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. 맞잖아. 근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럴 때는 어떻게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. 용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고.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딸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도 뭐 낙태를 한다고 막 그런다고. 그것도 어쨌거나 내 인간 욕심이 그런 거잖아. 그렇죠. 내 인간 욕심이 그런 거잖아. 그래도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.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할 거는. 그치? 빨리 천도를 해줘야지 그 아기는 빨리 다시 올라가서 내가 업을 짓기 전에 간 거니까 다시 환생의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야지 내 집안에 다음 아기가 나올 때 집안에 환란이 없다 이 소리예요. 그래서 내가 태아령들이 가장 무서워. 생각이 없거든. 한두 원도 얼마나 많겠어. 그래서 내가 무서운 베스트 귀신 1위로 네. 내가 내 매화신년은 베스트 1위를 뽑은 게 태아령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떻게 태아령 공부 좀 풀리셨나요? 네. 감독님?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